놓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갯바위 낚시를 갈 건데 밤새고 새벽에 출조가 아닌 아주 여유롭게 낮에 출조를 합니다. 오늘 대상어는 돌돔. 돌돔인데 뭐 사오자 되는 큰 돌돔이 아니라 소형 돌돔. 우리가 익히 아는 벤치라고 하죠. 오늘은 벤치 낚시를 할 건데 사실 제가 그동안 낚시를 되게 못 다녔잖아요. 그래서 정말 낚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벤치 낚시를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작년에 처음 도전해봐서 좀 작은 사이즈 한 마리? 겨우 한 마리 잡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한번 잡고 싶습니다. 이번에 고향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좀 돌돔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돌돔을 먹어봤지만 저희 부모님은 또 돌돔을 또 먹을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요. 제가 또 낚시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돌돔 잡아서 가져가고 싶습니다. 오늘 꼭 벤치 낚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가다가 피싱 좀 들려서 밑밥 말았고 참깨지렁이 벤치 미키 준비를 해 갑니다. 지금 포인트에 내렸는데 여기가 자리가 물 한가운데 있는 바위 있잖아요. 약간 그런 형태로 된 포인트고요. 최대한 조심하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돌돔이다! 돌돔 보였는데 제가 사실 돌돔 낚시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 한번 경험 삼아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많이 미숙한 모습을 보여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미끼는 참깨지렁이를 쓰고 있고요. 선장님께서 이 발 밑에를 공략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손맛 너무 좋다. 돌돔 안녕. 돌돔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대상어 성공. 앞에 잡어가 많아서 멀리 캐스팅했거든요. 멀리 캐스팅해가지고 이렇게 발 앞쪽으로 끌어올려고 했는데 그 멀리 캐스팅 한쪽에서 입질이 왔습니다. 잡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잡어. 아이씨, 확 끌고 밑으로 내려갔네. 그냥 땡길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려. 들어간다. 먹다가 뱉기도 해? 들어간다. 요 앞에 있는 애들이 완전 발 앞에서 잡았다. 우와! 우와! 여러분 두 마리째! 얘 진짜 크다. 우와, 돌돔 사진 멋지게 찍고 싶은데 지금 나 무서워서 뜰채 밑에 대고 있잖아. 힘이 다 빠지네. 왜 이렇게 힘이 세 얘네들. 지금 자리가 협수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낚시가 불편하긴 한데 아주 재밌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필요해. 여보! 와! 와, 이 진짜 세다. 와, 오빠 이거 진짜 필요해. 와, 이거다. 와! 잠깐만. 자리가. 어, 엄마. 와! 안 돼. 안 돼. 와! 와, 진짜 너무 짧지. 아. 와! 와, 힘 진짜 세다. 와! 지금 자리가 조금 불편해서. 아, 여러분, 네 마리. 나비 사이즈 한 마리 잡았고. 이게 지금 네 마리째, 네 마리째. 이 사이즈가 힘이 이렇게 세? 그럼 4, 5자는 얼마나 세다는 거야? 아, 얼른 물칸에 담아야 되겠다. 아, 놓칠 것 같아. 놓치면 안 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아, 돌다. 왔다. 와, 왔다. 나비야, 나비야. 근데 이 조그만 녀석이 힘이 세네. 안 돼, 잘 가. 자동방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참깨지렁이 미끼도 다 떨어져 가고 있고, 크리를 쓰고 있었는데 크리를 이제 바로 넣는 대로 순삭을 해버리고 그런 상황이라 여차저차 잠깐 쉬고 있고, 현재 뺀치 8마리, 뱅에도 1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 정도로 퇴근을 해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매몰도다 보니까 철수 시간이 제 마음대로가 안 돼요. 6시 정도에 철수인데 어쨌든 무조건 여기서 6시까지는 버텨야 됩니다. 또 이제 해질녘이 되면은 그때 좀 바짝 남은 미끼 써가지고 다시 낚시를 이어가겠습니다. 거의 2시간은 좀 쉬어야겠는데. 등만 조심해야 돼. 지금 마지막 30분이 남았는데 참깨지렁이 한 2마리 정도 남았는데 30분 동안
동안 참깨찌렁이로 골동을 노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충분을 하겠습니다. 30분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참깨찌렁이가 너무 조금이라서. 아, 이제 참깨찌렁이 한 마리 남았어. 제가 잡은 뺀치입니다. 여러분 몇 마리지? 자, 지금 주먹만한 애들 두 마리는 방생을 했거든요. 이게 남은 마리수예요. 하나, 일곱, 여덟. 그럼 제가 열 마리 잡았네요. 열 마리. 놓친 것까지 열한 마리. 오케이, 열한 마리. 열한 마리 잡았. 세 마리 방생했어요. 신신낚시 여기 수족관에 뺀치 두 마리 기증을 하고 갑니다. 아 귀엽다. 자, 집에 와서 아이고 좀 거시기하죠. 집에 와서 일단은 피를 빼놨어요. 자, 깔끔하게 손질해서 이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잡은 돌돔들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해놨어요. 오늘 저의 조카 100일 잔치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고향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냉동해놓은 거 이거 챙겨가지고. 야, 돌돔 잡아서 효도한다. 돌돔 잡아서 효도하는 딸내미입니다 저는. 자, 이제 돌돔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공주로 가자 돌돔들아. 뒤집고 있어요? 제롱도로야. 자, 가자. 자, 돌돔 배달 왔습니다. 그치야. 그치야. 아이고, 아이고, 잘 있었어? 물고기 잡았어, 그치야. 그치, 잘 있었어? 굿즈야, 굿즈야, 촬영 중이야. 진정해. 굿즈야,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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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오늘 무사히 돌돔 배달을 마쳤습니다. 사실 미끼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더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아쉽네요.
좀 많이 잔뜩 잡아서 이렇게 잔뜩 갖다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시즌이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즌 끝나기 전에 꼭 촬영이 아니어도 그냥 뭐 개인 출조로 나가서라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끔 원 없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한번 가져오고 싶네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굿밤 굿밤